안녕하세요. 하나복 DNA 네트워크 대표 김영구 목사입니다. 하나복 목회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왔고요. 이번에 개인 성경 연구와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인 성경 연구는 이어지는 설교 세미나, 강해 설교 세미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강해 설교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는 꼭 들으셔야 되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공개 강좌여서요, 모든 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번의 강좌는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주셔야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개 강좌는 제가 맡고요. 그 다음에 7번의 강좌는 우리 조영민 목사님과 콜라보로 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조영민 목사님은 나눔교회 목회를 시작하셨고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나눔교회를 정말 멋지게 세워나가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을 내셨는데, 이런 모든 책이 사실은 조용민 목사님의 성경 연구와 성공 연구를 기초로 한 설교로 만들어진 책들이어서, 우리 목사님은 단지 성경 연구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설교로 만들고 그것을 또 책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해오시고 계시는 굉장히 귀한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를 받은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PBS를 접했고요. 그 뒤로 일주일에 꼭 한 본문은 내가 연구하리라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생활 할 때 잠깐 동안 못했던 거 빼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본문 이상을 스스로 연구하려고 결단했고 해왔습니다. 저는 목회하시는 우리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꼭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놓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여러분에게 쌓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말씀이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매주 매주 쥐어 짜내서 하는 설교와 흘러 넘치는 것이 많은 사람이 넘치는 것으로 나누는 건 분명 다르거든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회원님들이 정말 넘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일에 있어서 귀납적 성경 연구를 배우고 익히는 이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합니다. 함께해서 너무나 좋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할 그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